일상생활에서 볼트와 너트는 물건을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가장 흔한 부품이죠. 이 볼트와 너트로 대형 발전 설비나 해양 플랜트는 물론 잠수함까지 석권한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희망이다. 오늘은 반세기 동안 볼트와 너트 한 길만을 매진해온 지역의 한 중소기업을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굵게 달아오른 철봉을 유압기로 찍어내면 볼트 모양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 단계. 열 처리에 표면 처리, 코팅까지 12가지 공정을 거쳐야 볼트 한 개가 완성됩니다. 화신 볼트가 이런 식으로 연간 생산하는 볼트는 종류만 4만여 종. 모두 찬 바다나 뜨거운 발전기 등 극한에서도 버텨야 하는 특수 볼트입니다. 재질이라든지 그다음 물 성질이라든지 그다음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은 특수 볼트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 고객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해양 플랜트 하나에 볼트만 200억 원 이상 공급될 정도로 규모도 남다릅니다. 크기 역시 조그만 일반 볼트부터 두 손으로도 못 드는 볼트까지 다양합니다. 이 너트는 안쪽 지름이 18cm, 하나당 무게가 15kg이 넘는데 가스터빈 하나당 무려 200개가 넘게 설치됩니다. 재질도 내구성과 강도 때문에 니켈이나 몰리브덴 등 각종 금속을 섞어 만듭니다. 우리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쓰는 볼트도 100% 화신 볼트가 생산합니다. 바다에서는 부식, 발전소에서는 고열과 고압 등 가져야 할 특성 역시 다양합니다. 매출의 80%가 수출인데 지난해 노르웨이의 공업 기준까지 만족시키는 등 국제 시장에 강합니다. 다양한 국제기관에서 품질, 환경 안정 등 각종 인증을 비롯하여 GE, 지멘스 또한 오일 메이저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국제 인증을 취득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2000년대 들어 매년 20, 30%씩 성장을 계속해왔습니다. 늘어나는 물량 탓에 2018년 강서 명동 지구에 이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직원 모두 정직원이고 정년이 지나도 고용이 보장되는 사풍이 이런 잠재력의 원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저희 회사는 신세대와 구세대 간에 세대교체가 아주 잘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1965년 창업 이후 반세기. 창업주의 뜻을 이어 3대째 볼트 한 길만 파온 화신볼트는 볼트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KNN 표준규입니다.